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대문 박정희 광장이 설치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박정희 광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감론을박이 있는데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도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은 역사의 인물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본과를 두고 언제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만들 준해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대구가 3대 정신이 있어요. 그 첫째가 구한말 국채 보상운동을 하면서 구국운동을 하던 구국운동 정신이 대구 정신의 첫째. 두 번째가 60년도에 4월에 28 이승만 독재에 한간 자유정신입니다. 세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 작업하고 산업화 하면서 시작한 게 경공업입니다. 그 경공업이 중공업이 되고 지금의 첨단산업이 됩니다. 그 경공업의 중심지가 대구였고 그게 서민공업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3대 정신이 국제보상운동으로 인한 구국운동정신, 28 자유정신, 세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정신. 근데 앞에 두 정신에 대해서는 많은 기념물이 있고 조형물이 있는데 이 박정희 산업화정신은 조형물도 없고 기념물도 없어요. 박정희 기념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전부 정치인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조례를 만들고 이번에 박정희 광장 만들고 박정희 공원 만들고 그리고 동상도 세우는 것이 맞다. 목포나 광주를 가보면 김대중 광장, 김대중 센터, 김대중 동상 수없이 많습니다. 대구 동승로 관광의 가장 큰 장점은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대구 박정희 광장이 설치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방금 설명 다 했습니다. 근데 정치하면서 반대가 없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어느 정책이나 반대가 있어요. 근데 반대한다고 눈치 보고 몸살이고 못하면 그 지도자 아니죠? 반대에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